나오다 보니까 뭐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도 왔는데, 대의원제도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저번 혁신위원회는 1대1로 해야 된다. 등가상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대의원이라고 90표, 거리당원은 1표, 이게 뭐냐? 1인 1표 원리에 따라서 대의원도 1표, 권리당원도 1표이 된다. 이런 제안도 있었죠. 저희가 이제 이 사실 이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, 당원 중심 정당. 이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실제로 진척이 좀 없어요. 저도 그런 약속을 했죠. 전당대회 때 당내 민주주의, 당원 중심 정당 이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를 못 냈던 건 사실입니다. 근데 막상 제가 당 대표를 맡고 나니까 역시 그것도 여의도의 일부일 텐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누가 그런 얘기 했죠.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. 혁명은 정말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? 격변의 상황? 뭘 해도 되는 상황? 이럴 때, 뭐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어렵죠. 그런 상황이 됐을 때, 저항을 극복하고 일거에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. 근데 계획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조정이 돼야 됐단 말이에요.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. 이게 전제 국가도 아니고, 예를 들면 총재가 지배하던 과거의 그런 정당도 아니어서, 어쨌든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, 민주당도 사실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도 뭐 이견이 당연히 있고,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, 거기도 뭐 다양한 분들이 참여. 중앙위원회는 더 하죠. 당원들 뜻만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는, 어쨌든 제도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당내 통합의 문제 때문에 당의 이견이 적지 않고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던 측면이 있죠. 그러나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.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모든 걸싹 고치면 좋지만, 이번에 이제 부분적으로 타협해서 이제 반발짝 나간 거죠. 20대 1 미만으로 하자. 사실 20대 1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여름 이전에 논의할 때는 이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전혀 100%다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, 그래서 이번에 당헌 개정하는 기회에 이제 그 부분도 타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뭐 90대 1 이렇게 되니까요. 20대 1 미만으로 전준위에서 정하도록,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정하도록 당을 개정하는 중인데, 역시 제가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1대 1 이런 거 주장하시는 당원분들은 20대 1이 뭐냐 뭐 그런 생각 하시는 거고요. 또 다른 쪽은 왜 지금 그거 손대냐, 뭐 그게 급하냐 이러는데, 아마 내년에 가면 전당대회 앞두고 왜 손대냐 뭐 이러겠죠. 왜 지금이냐는 사실은 적절한 논거는 아닌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전당대회 가까이 돼서 이해관계가 막 충돌하는데 그때 규칙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? 반발이 더 심하게.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했는데, 하여튼 양쪽으로부터 제가
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저는 뭐제 개인에 대한 비판, 비난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 표현을 잘 하셨는데, 장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. 선비의 서생의 문제의식. 이상 좋지요.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. 바람직한 뭔가 미래상. 이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,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아마 아주 오래전에 유토피아 천국이 됐겠죠.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? 저도 이상을 가지고 있죠. 어쩐들 왜 꿈이 없겠습니까? 당연히 있죠. 근데 뜻대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. 뜻대로만은 안 되더라. 상대가 있는 거니까.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하는 일이니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. 그래서 언제나 서생의 문제의식, 상인의 현실 감각, 이게 적절히 잘 조화되어야 된다.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었죠. 저도 사실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. 일부에서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. 근데 이상과 현실을 좋아해야 되겠죠. 100% 현실주의자도 아니고, 100% 이상주의자도 아니고.